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사실 이 제약바이오는 이제 신약 쪽을 개발하는 쪽을 의미를 많이 했었는데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치료제나 백신 쪽에도 집중을 많이 했죠.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과연 어떻게 또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지, 그 여기에 지금 또 뛰어들고 있는 대기업들 어떤 성장성을 보고 뛰어들고 있는지 전반적인 바이오 업종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저희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우선 좀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엔데믹이 이제 나타나면서 네. 또 한 번에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좀 보고 계세요? 참 어려워요. 이 제약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그냥 제약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약을 만드는 거면 제약이고 바이오가 들어가면 일단 좀 더 새롭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IT를 제조업이 아니라 IT 이야기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럼 이게 쉬우냐?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제약 관련된 분석을 지난 뭐 20년 이상 해봤지만 꾸준히 해왔죠. 또 현장에서도 투자도 해보고 네.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름이 알려져 있는 제약회사에 투자를 해보면 별로 또 안 변해요. 그런데 네, 바이오라 그래서 뭐 특정 제품을 개발했다 이러면 와 이거 성장하겠지. 근데 그렇게 성장하느냐 줄곧 그것도 아니에요. 회사가 또 없어질지도 몰라요. 참 어려운 분야가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임실. 신임실을 꼭 기억하시라. 신약이 제대로 된 게 있는가. 임. 뭔가 임상실험이 순조롭게 되는 게 있는가. 적어도 3상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 실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전통적으로 꾸준히 연고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캐시카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 천수답처럼 비가 내려야지. 이렇게 되면은 그건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그런 걸 가려낸다면 정말 엄청난 투자가 되겠죠. 대박이 되겠죠. 로또가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는 좀 관련된 제약 또 바이오가 시큰둥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거의 마무리돼간다, 엔데믹 돼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개발을 포기해야 되느냐. 이제 뭐 화이자나 또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미 MSD나 전 세계적인 회사들이 개발을 노바백스나 하고 있잖아요. 얀센도 있고. 그럼 이제 와서 우리 뭐 국내용이나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백신은 또 그러면 또 이건 또 정말 백신 들어가봐야 레드 오션인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코로나 19 상황 환경이 이젠 정말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뭐 이것이 또 재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냐. 그런데 정작 따지고 보면 이 엔데믹으로 또 전환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1위 제약사가 어디입니까? 화이자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화이자가 돈 다 번 거예요. 얼마나 벌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화이자 코리아도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뭐 요즘 연락도 안 돼요. 너무 바빠서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긁어모은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만큼 대형 제약사가 독점하는 양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그 화이자를 비롯해서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이나 치료제로 또 이제 올라왔던 네.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말 이제 엔데믹이 되면은 이제는 좀 위험해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때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이어가는 것인가 뭐 그런 기로점에 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환경은 계속 악화되는 겁니다. 뭔가 기회가 생기는 거냐 아니죠. 하려면 빨리 했어야 되는 거죠. 2020년 적어도 1월 20일 우리가 최초의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 이후에 6개월 안에 뭔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뭐 백신을 상당히 진전시켰다. 그래서 특허권도 가지고 있다. 이랬다면 mRNA 백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럼 상당히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HK이노엔이나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개발 중단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개발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더 꼬여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셀리드나 아이진이나 저도 이름을 다 모르는 잘 모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나 좀 들어보셨죠? 또 큐라티스나 이런 경우에는 개발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해서 언제 화이자 같은 백신을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노바백스 같은 얀센 같은 백신을 개발할까? 그거를 갸우뚱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수민 앵커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개발에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와서 못한다 그러면 에이? 그럼 원래부터 못하던 거 아니었어? 이렇게 또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상의 회사의 기술력이 미천이 만천하게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까지 받았거든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먹어도 고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여기에 직면된 거죠. 설사 안 되더라도 일단 개발은 할 수밖에 없는 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금 제약회사, 바이오회사들을 더 옥죄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발을 중단을 해도 참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이거를 밀어붙여도 사실상 이제 매출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것도 답답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대형 제약사만 또 바이오 기업만 살아남고 있는 그런 구조들을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국내 기업도 한번 좀 분석을 부탁드려보고 싶은 게 셀트리온 한번 이야기 여쭤보고 싶어요. 실적이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셀트리온 우리가 이제 코로나 국면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송도에 회사가 있죠. 그래서 뭐 송도에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송대가 이른바 신약의 어떤 정말 화수분이 될 곳이다. 이런 기대감을 끌어모았는데 다 셀트리온에 주목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나름 기술력과 시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 오너인 서 회장님도 네.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뭔가가 있겠다. 대장주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뭔가 성과가 없어요. 네. 이게 결정적인 거죠. 기대감은 높은데 이게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 이론이거든요. 기대는 많이 했는데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약간의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거 일정상의 차이 또 기술의 진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가 안 나오니까 이게 상당히 또 수익성의 악화로 연결되면서 이 주가는 최저가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뭐 셀트리온 목표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그런 이유가 주력 제품인 뭐 램시마나 트룩시마까지도 네. 시마입니다. 지금 시마 형제인데 이 단가가 또 인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가 인하 되면 기껏 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자체가 줄어들면 또 수익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 난망한 상황, 또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을 보는데 대체로 이제 전문가 의견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바닥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은 서서히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참 아쉬운 것은 그만큼 기대를 많이 가졌던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그 기대에는 지금 부응하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그 기대감을 실적으로도 충족을 시켜주고 그렇죠. 사업을 잘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도 요즘 나오는 얘기가 그래도 삼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아요. 자,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투자자들이 그래도 삼바 이야기를 한다면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 보고 있을까요? 견제가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견제가 들어오죠. 특히 우리가 바이오 시뮬러 제품에서는 거의 뭐 삼바를 따라올 만한 회사가 없다. 바이오 시뮬러라는 것이 이제는 이제 특허권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약을 그대로 카피해서 쓸 수 있는 이 생산 능력입니다. 이 능력만큼은 뭐 세계 최고다. 이런 소식을,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SB4라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 날개도시 이제 팔려가요. 실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자회사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에피스의 거의 매출 절반 가까이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약의 SB4의 원천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냐? 화이자입니다. 백신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 또 소송을 거는 겁니다. 소송을 걸어요. 그런데 이게 이 제품을 팔기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소송을 걸어온 것이거든요.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에이 설마 이 약품 잘 나갈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근데 잘 나가 호주에서도 막 날개도 진짜 네. 팔리고 하니까 그래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소송을 건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삼바가 그만큼 경쟁력을 발휘하니까 견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확대해서 삼성 바이오 산업 전략을 발목잡게 하는데 이럴 때 또 가만히 있을 삼성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어떤 전략을 하고 있냐. 물론 바이오 시뮬러 쪽도 계속 경쟁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개발에 좀 나서겠다.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신약이면 건들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쪽으로 나가겠다는 것도 지금 삼성 바이오리직스 삼바에서는 대비하고 있는 전략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전략을 차근차근 잘 실행해 나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뭐 CDMO로 이제 벌어들인 돈으로 신약 개발까지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는 현황들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근데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북한 쪽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약 바이오 그래도 백신 여기에 조금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있는데 아직까지 북한이 어떤 대답도 없습니다. 손을 내밀고 있지 않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이나 동남아에서 다시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이 됐던 오미크론 스테이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침투할 시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백신 쪽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전략과 보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은 일단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누가 북한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북한도 화이자를 좋아한다. 아, 그래요? 그 이야기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네. 믿을만 해야 되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마스크를 2개 착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만큼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믿을 수 있는 백신을 받겠다. 그러니까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 경구약도 먹는 약도 좀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은 백신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진단키트는 세계 최고잖아요. 이건 북한도 외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진단키트 개발업체 시젠이 코로나 국면에서 상당히 잘 나갔는데 네. 북한이나 동남아 시장을 통해서 2차 탄력을 한 번 더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북한 이슈랑 꺼서 보려면은 뭐 백신이나 치료제보다는 진단 키트 네. 쪽이 오히려 더 그렇죠. 먼저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지금 전망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런 사업 확장을 지켜본 많은 대기업들이 네. 서서히 좀 신산업으로 이런 바이오 쪽을 점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요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롯데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2030년에 세계 10대 바이오 제약업체로 등극을 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롯데입니다. 그룹 차원에서 전사적인 투자를 지금 이제 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이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회사만 이제 인수하면은 그러면 롯데는 당장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근처까지 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확보되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뉴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좀 더 정교하게 잘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나 아니면 일단 생산력이 좋아야 되는데 네. 지금 3만 5천 정도 리터 규모의 연간 생산이겠죠. 이 정도 생산 가지고 국제시장 무대에서 도약대를 마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뭐 세계적인 제약사들은 30만, 50만, 1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림도 없는 거죠, 이걸로는. 그렇지만 일단 진입을 한다. 첫 단추를 끼운다. 그래서 10년간 2조 5천억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롯데가 여하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딱 발을 디딛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네가 가야 될 길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으로 다시 네. 돌아갑니다. 자,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맞아요. 너무 어려운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약, 임상, 실적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신임실, 신임실. 외우기도 좋으시죠. 자, 신임실 말씀드린 건 신약도 제대로 된 신약, 글로벌에서 통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약, 임상도 한 3차까지 좀 순조롭게 되는 게 몇 개 있는 회사, 그 미래 가치로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실적, 어쨌든 간에 뭐 새로운 약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캐시카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이 마시는 그런 음료가 됐든 아니면은 연구가 됐든 캐시카우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은 있어야 제약 바이오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좀 최근에 주목받았던 HLB 이런 관련주를 보더라도 간암과 관련된 신약 개발의 기대감 때문에
이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인공 의료 인공지능인 눈이 또 항암제 치료 결과를 예측한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에는 없는 거, 또 세계적인 제약사도 개발하지 못했던 것이 뭐 의료 인공지능이다. 이런 부분은 얼마나 상품성이 있느냐, 또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시장 장악력이 있느냐, 이거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제로 결국 인간의 영원한 수건은 항암입니다. 이 항암, 사람을 더 오래 살 수 있게 만드는 이 항암 이 부분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펴볼까 파이프라인 꼭 확인을 해보시고 실적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마침 방금 전에 셀트리온에서 이제 류마티스와 관련을 해서 유럽에서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신청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